332쪽에 중간쯤부터의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벡터 필드가 V가 있는데, 그곳에 다이버전스 V가 0이 되면은 솔레노이달하다. 근데 이 솔레노이달은 앞에서 들은 바가 있죠. 뭐가 솔레노이달했죠? 저기 각속도 벡터가 솔레노이달했어요. 그죠? 그리고 뭐였죠? 뭐 자기장 벡터 같은 거 이런 게 솔레노이달 했죠. 그래서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감은 거죠. 감아서 그래서 이제 전류를 흘려주면은 이 내부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물론 외부에도 생기죠. 근데 이게 무한히 길면은 무한히 길게 되면은 요 내부에만 자기장이 생기고 외부는 자기장이 없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요 내부에서의 자기장 비가 어떻게 됐냐면, 그 크기가 방향은 이제 요 전류의 방향으로 감아주었을 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기장의 크기가 여기가 이제 프리 스페이스면은 뮤제로, 그다음에 n이 이제 단위 길이라는 가문수, 여기서 단위 길이 예를 들어 1m 했을 때 1m에 몇 번을 감았냐 하는 거 곱하기 전류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고, 그 벡터의 방향은 요 솔레노이드의 이 축방향, 솔레노이드가 쭉 뻗어 있는 그 축방향으로 이제 향하는 게 바로 이제 자기장 벡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기장 벡터를 솔레노이드 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솔레노이드를 한 벡터는 이 다이버는 컬을 취했을 때 0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여기서 V라 그랬는데 V 대신에 B를 집어넣으면은 B equal curl A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A를 갖다가 A를 벡터 포텐셜이라 그래요. 벡터 포텐셜.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 컬이 0이 된게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이 힘이나 전기장 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힘이나 전기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컬 E는 0. 이렇게 되면은 E가 전기장 E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 이렇게 했을 때요 V는 스칼라 포텐셜이죠. 스칼라 포텐셜.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힘이면은, 예를 들어 이게 힘이면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피할때 요게 포스면은 요거는 포텐셜 에너지가 되죠. 스칼라 포텐셜 에너지예요. 이거 에너지. 이게 힘이면은 포텐셜 에너지고, 만약에 요게 일렉트릭 필드면 어떻게 돼요? 일렉트릭 필드면은 요 이제 둘다 스칼라 포텐셜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스칼라 포텐셜, 이것도 스칼라 포텐셜이라고 부르는데, 같은 이름이 돼 버리니까는 그 실체가 뭔지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요게 힘이면은 요쪽이 이제 요 벡터 필드가 힘이면은 이 스칼라 포텐셜이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고, 이 벡터 필드가 일렉트릭 필드면은 요 스칼라 포텐셜이 뭐죠? 우리 전기적인 포텐셜 있죠? 일렉트리카 포텐셜. 일렉트릭 포텐셜에서 우리가 단위가 뭐죠, 이게? 볼트죠. 볼트. 1볼트, 2볼트 할때그 볼트를 갖다가 이제 단위로 가지는 이제 일렉트릭 포텐셜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서 이런 스칼라 포텐셜에는 이와 같은 그 이제 컨서버티브 필드 같은 거, 컬을 취하면 0이죠. 이 F도 마찬가지로 컬 F 하면 0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컨서버티브 필드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컬 F가 컬의 그 벡터 필드 했을 때 그것이 0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요 필드는 뭐라 그랬죠? 이로테이셔널이죠. 이로테이셔널. 이로테이셔널 하다 그러고, 만약에 커럴스인데 0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 어떤 벡터 필드에다 커를 어떤 벡터 필드에다가 커를 취했는데, 벡터 필드에 커를 취했는데 0이 아닌 어떤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 벡터 필드를 뭐라 그랬죠? 로테이셔널이라고 그랬어요. 로테이셔널입니다. 그래서 컬을 취했을 때 0이 안 되는 벡터 필드는 이제 로테이셔널이다. 그리고 그 결과 얻어지는 그 결과적인 벡터는 바로 솔레노이드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관계가 뭐가 있냐면은 이 자기장, 이런 자기장과 이 벡터 포텐셜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여기가 자기장, 즉 매그네틱 필드라 그러고, 매그네틱 필드라 그러고 요거를 벡터 포텐셜이라 그래요. 그대로 이름은 똑같아요. 벡터 포텐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커레이가 0이 되면은 그냥 그거는 이제 이로테이셔널이면서 이제 그런 이제 스칼라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로 표현되는 거고, 커레이가 0이 아니라면은 이제 그건 로테이셔널인데, 근데 이 커레이가 0이 아닌 경우에라도 그걸 취한 다음에 이제 다이버전스를 연속적으로 취하면은 그땐 0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로테이셔널한 벡터, 그러니까 컬을 취해서 0이 안 되는 로테이셔널한 벡터라 했을 때 그런 벡터는 다이버전스를 취하면은 0이 돼버려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다가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 다이버전스 B가 0이 되죠. 그게 되죠. 근데 앞에서 왜 우리가 다이버전스 D는 뭐였죠? 다이렉트릭 디스플레이스먼트의 다이버전스 하면 뭐죠? 전압 1도였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콘서버티브 필드 또는 이로테이셔널 한 필드의 경우는 이제 다이버전스를 취하면은 0이 아니에요, 이건 또. 근데 이와 같이 로테이셔널 한 필드는 컬을 취한 다음에 다이버전스 취하면은 0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우주의 어떤 생성의 원리를 담고 있죠. 이 전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우주가 생성될 때 이제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플러스 전기는 양성자, 마이너스 전기는 전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구분이 돼서 생성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요 밀도가 플러스가 많으면은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혼재해 있는 어떤 개라고 했을 때 플러스가 많으면은 로는 플러스 값이 되는 것이고, 전자 같은 마이너스가 많으면은 요건 마이너스 값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딱 어떤 알짜 전하 밀도가 나오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이렇게 다이버전스 했을 때 밀도면은 이쪽도 이제 일종의 밀도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은 왜 0이냐면은 자기의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알기로 어떤 전하의 운동, 전류 같은, 전류라고 하는 것이 전자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하의, 그러니까 전기를 띤 입자의 운동에 의해서 생겨나는 건데, 우리가 자기장의 특성을 보면은 뭐 자석이 있다 그러면은 N극과 S극이 항상 공존을 하죠. 그죠? 이게 따로 떨어져서 있는 경우는 아직은 못 보고 있죠. 그걸 믿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는 자기 홀극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자기는 항상 쌍극으로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하의 움직임, 즉 전류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를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또는 이 자전, 전자 같은 것이 자전을 해요.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전도 마찬가지로 전하가 도는 거니까 일종의 운동이죠. 자전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전하가 쭉 뻗어나가는 전류 같은 그런 전하의 운동이 있고, 전하가 자전하는 그런 스핀 같은 운동이 있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N이나 S 같은 따로 이렇게 어떤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의해서 전하의 운동에서 생겨나는 자기장을 갖다가 우리가 NS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N에서 이제 이 필드가, 우리가 이제 플러스에서 필드가 나가고 마이너스 전기로 필드가 들어오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N에서는 필드가 이렇게 나가서 뺑 돌아서 S로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우리는 이제 개념을 세웠죠. 그렇게 해서 이 자기의 경우 얘네들이 항상 같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N을 플러스라 그러고 S를 마이너스라 그러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항상 같은 양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로가 되죠. 그래서 항상 0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성질을 가진 그런 이제 벡터가 바로 자기장 벡터고, 이와 같은 솔레노이드라는 벡터는 이제 벡터 포텐셜의 컬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따라서 이 우리가 이 수학적으로 어떤 그 벡터가 있을 때 그것의 컬을 취한 다음에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그건 무조건 0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 자기장이 어떤 그 로테이션하는 벡터의 컬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벡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로테이션하는 벡터는 컬한 다음에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무조건 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 이런 솔레노이드라는 벡터, 다시 말해서 로테이션하는 벡터를 컬을 취해서 얻어진 솔레노이드라는 벡터는 다이버전스를 취하면은 0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그 레비 치비타 심볼을 이용해서 그 벡터 아이덴티티를 연산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연산을 하면은 굉장히 그 계산이 편해요. 계산이 편하니까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에 이제 이런 관계를 만족할 때 우리가 어떤 모호성이 있게 돼요. 벡터 포텐셜이 유니크하게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벡터 포텐셜에다가 어떠한 스칼라 포텐셜의 그레디언트 한 거를 더해줘도 결국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벡터 포텐셜에다가 어떤 이제 스칼라 포텐셜의 그레디언트예요. 그래서 이 스칼라 포텐셜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죠. 그 함수 값이 컨티뉴스해야 하고 1차 미분 값이 컨티뉴스해야 되는 이제 그런 스칼라 포텐셜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거 그러니까 컬한 다음에 다이버전스 한 이제 값이 이제 0이 됐죠. 그래서 이제 a 대신에 a 더하기 그레디언트 사이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 항을 볼것 같으면 이거는 당연히 0이죠. 앞에서 0이었으니까. 근데 두 번째 건왜 0일까요? 다이버전스가 있고 컬이 있고 이제 그다음에 그레디언트 이렇게 됐죠. 근데 스칼라 포텐셜의 경우는 스칼라 포텐셜로 그레디언트 피 하면 이게 뭐가 되죠? 이게 이로테이셔널한 어떤 벡터, 아까 앞에서 이로테이셔널한 벡터가 바로 스칼라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로 표현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 요 이제 스칼라 포텐셜의 그레디언트 한 해서 나온 벡터는 이로테이셔널해요. 이로테이셔널한 벡터가 되기 때문에 컬을 취하면 어떻게 된다? 0이 된다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요 단계에서 0이 돼버리니까 당연히 0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벡터 포텐셜은 유니크하게 결정되질 않아요. 모호성이 있다는 거죠. 스칼라 포텐셜 유니크하게 결정되죠. 이건 어떤 상수만큼의 어떤 그 차이를 둘 수는 있는데, 그 상수는 별 의미가 없죠. 보통 물리량은 이렇게 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상수만큼 차이가 난다고 해도 미분을 통하면 그 상수는 0이 돼서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그 스칼라 포텐셜에서 이제 관련되는 이 벡터 필드를 유니크하게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벡터 포텐셜의 경우에는 이제 그 포텐셜 이제 그 벡터 필드에다가 요만큼의 벡터 필드를 추가해도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요만큼의 모호성이 있어서 다음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로테이셔널한 벡터 필드를 결정할 때그 모호성을 이제 이용해서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니크하게 결정되지가 않아요. 유니크하게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는데 어떠한 구속 조건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왜냐하면 어차피 처음부터 유니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의 차이를 이제 알아본 거죠. 여기서 푸사이하고 피는 다른 겁니다. 여기는 이제 일렉트릭 필드를 결정해 주는 스칼라 포텐셜이고 요 푸사이는 뭐냐면은 요 벡터 포텐셜에다가 요만큼의 어떤 함수를 추가해 줘도 결국은 우리가 벡터 포텐셜이 만족하는 성질을 만족하기 때문에 벡터 포텐셜이 결정되는 어떤 모호성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 이제 엽사이 이제 스칼라 포텐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피하고 엽사이는 관계가 없는 양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거기 이제 그 이제 그 밑에 바로 이제 2번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벡터 포텐셜을 찾는 거예요. 이제 요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그 벡터 필드가 있는데 요 벡터 필드는 솔레노이드라는 벡터 필드죠. 그러니까 그죠? 왜냐하면은 이제 어떠한 그 벡터의 커를 취했더니 그것이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이제 벡터를 갖다 우리는 이제 로테이셔널 하다 그랬죠. 그래서 로테이셔널한 벡터 포텐셜의 커를 취해서 얻어진 이제 벡터 필드로서 이와 같은 벡터 필드는 솔레노이드라는 벡터 필드죠. 그죠?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요거 대신에 자기장을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이제 그런 종류의 그 이제 솔레노이드라는 벡터 필드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벡터 필드는 어떻게 생겼냐? 뭐 이렇게 생겼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요거를 알고 하시면서 이쪽을 알고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벡터 포텐셜을. 보통 우리는 이쪽을 알고 그래서 거기에다 연산을 하니까 뭐 우리 연산하는 방법 알죠. 커를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얻어냈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이 솔레노이드라는 벡터를 주고 그걸 이용해서 로테이션하는 벡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결정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로테이션한 이 벡터 포텐셜은 유니크하게 결정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이런 그 이제 솔레노이드라는 벡터는 뭐였죠? 다이버전스를 취하면은 0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V를 취하면은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요거를 다이버전스 취한다는 얘기는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요거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요거를 Z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요. 그래서 해보면 여기 EX 0 여기서는 마이너스 2G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플러스 2G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EX 이렇게 되죠. 그래서 0이 된다. 그래서 아, 이 V 벡터는 솔레노이드를 한게 맞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단 이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솔레노이드라는 벡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벡터 포텐셜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이 벡터 포텐셜의 커를 취하면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관계식이 나오죠. 그래서 요쪽 이제 I 성분 어떻게 되냐면 이거에서 이걸 빼죠. 그죠? 그래서 라운드 AG 라운드 Y 마이너스 라운드 AY 라운드 G죠. 그죠? 이거죠, 이거. 요것이 바로 에요솔
솔레노이덜한 벡터의 X 성분이죠. 요거.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되죠. 다음에 J 컴포넌트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라운드 AX, 라운드 G, 다음에 라운드 AG, 라운드 X. 그죠? AXG, AG, 라운드 X.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요거죠. 요거. 요거. 마이너스 EYG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K 컴포넌트는 AY, 라운드 X, AX, 라운드 Y죠. AY 라운드 X, AX 라운드 Y에서 이제 이거죠. G제곱 마이너스 EG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AX, AY, AG가 다 결정이 될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 식을 통해서 세 개를 다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이걸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하나를 일단, 이제 어떤 값으로, 특정한 값으로 세팅을 해요. 그래서 세 개를 동시에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를 세팅을 하고서 나머지 두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하나를 뭐 상수로 세팅하는데 뭐 보기 좋게 그냥 상수 0으로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죠. AX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여기서 AX가 0이 되니까 요게 남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라운드 AG, 라운드 X는 EYG.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요게 없어지니까 이제 요거만 남죠. 요거 equal 요게 되죠. 그죠? 라운드 AY, 라운드 X는 이제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적분을 할수 있어요. 어떻게 적분하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AG를 구하는 거는 요걸 갖다가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돼요. 예. 그냥 X에 대해서 적분하면 돼요. 그냥 적분한 다음에 상수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로부터 이제 요렇게 되죠. AG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AG라고 하는 거는 요걸 AG를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EYG 이건 상수나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이제 X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X가 되죠. 그죠? 그래서 두 배의 XYG 이렇게. 그 다음에 상수는 뭐냐면 x에 대해서 적분했기 때문에 나오는 상수는 yz의 함수가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죠. 그래서 나오는 상수, 그러니까 x와 관계없는 그런 함수는 뭐냐면은 이 y와 g의 함수인 이런 그 x가 부재하는 어떤 그런 함수가 더해지는 그런 일반적인 결과로 우리가 이 ag를 갖다 결정할 수 있다 하는 거고, y는 이걸 x에 대해서 적분하면 돼요. x에 대해서 적분하면 g제곱을 x에 적분하니까는 g제곱 x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돼요? x가 있죠. 그러면 2분의 x제곱이니까는 결국 이제 gx제곱이 되죠. 그죠? 앞에 2가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게 이제 g제곱이니까 g제곱 x, 다음에 뒤에 게 gx제곱. 그죠?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gx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게 x에 대해서 적분했으니까는 뒤에 나오는 상수는 x가 없는 yg의 함수로서의 이제 이런 여분이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은 바로 이게 나오죠. 그죠? 요거를 x에 대해서 편미분 해봐요. 그러면 g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exg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x가 변수로 없기 때문에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0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요 ay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은 바로 이제 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결정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ay와 ag의 폼이 이제 거의 결정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함수도 있고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요거 두개 중에 이제 하나를 결정해 줄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AY, AG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라운드 라운드 Y의 AG는 뭐냐 이거죠. 이거 EXYG 더하기 F2YG 그 되고, 빼기 라운드 라운드 G의 저기 AY 요거 G 제곱 X 마이너스 X 제곱 G 더하기 F1
YZ 이렇게 해서 이 결과가 뭐와 같냐 하면 X제곱 마이너스 YZ와 같아야 돼요.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제 여기서 이걸 이제 해보면은 일단 Y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는 EXY가 되고 F2의 Y에 대한 편미분이 되죠. 그죠? EXY 더하기 F2의 Y에 대한 편미분.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G니까는 이제 G에 대해서 하니까 저기 마이너스 EGX 그죠? 마이너스 EGX가 있고 여기에 G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은 플러스 x제곱이 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x제곱이 있고 그다음에 마이너스에 f1을 갖다 g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x제곱 마이너스 yz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은 exg, egx 이렇게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죠. 그죠? 그러면 라운드 F2 라운드 Y 마이너스 라운드 F1 라운드 G가 마이너스 YG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식이 하나밖에 안 생겼는데 이렇게 여기서 두 개를 결정해야 돼요. 불가능하죠. 근데 어차피 이 벡터 포텐셜이 즉 로테이셔널한 벡터 포텐셜이 유니크하게 결정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이 벡터 포텐셜의 AX 성분, AX를 0이라고 아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놓고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X 성분이 아예 없는 걸로 이렇게 이제 여기고서 계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 이제 중에서 이제 그 하나가 0이라고 보고서 결정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F2가 0이면은 F2가 0이면 이제 뭐냐 하면은 라운드 F1 라운드 G가 YZ 이렇게 되니까는 따라서 F1은 2분의 1 YZ 스퀘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F1이 2분의 1 YZ 제곱 이렇게 결정이 돼서 벡터 포텐셜은 어떻게 되느냐? AX가 0이니까 이제 Y 성분 AY와 AG만 있는데 이제 AY에서 아까 이제 좀 전에 AY 결정할 때 AY 결정할 때, 좀 전에, 이제, AY는 요거에다가 F1만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G제곱 X, 마이너스 X제곱 G에다 F1만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G제곱 X, 마이너스 X제곱 G에다가 F1 요거만 더해주면 돼요. 2분의 1, YG제곱 이렇게 더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Y성분에서는, 저기 G 성분, Y 성분을 정했으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G 성분의 경우는 요거에다가 F2인데 F2를 0으로 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만 하면 되죠. 그래서 EXY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F2가 0일 때 이렇게 결정되는 벡터 포텐셜이 있고 또 하나는 또 F2만 0으로 하면 섭섭하니까 F1을 0으로 하고 또 결정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F1이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F1이 0이 되면은 라운드 F2 라운드 Y가 마이너스 YG니까는 F2는 마이너스 2분의 1 Y제곱 C 이렇게 되죠. Y제곱 C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F1이 0이니까 이제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J의 G제곱 X 마이너스 X제곱 G Y 성분이고 G 성분은 이제 요 아까 EXYZ에다가 이제 F2가 이렇게 0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Y제곱 G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다 결정해요.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제 벡터 필드 V가 컬 A를 통해서 구하는데 컬 A1을 통해서 구한 벡터 필드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벡터 필드나 컬의 A2를 해서 구한 벡터 필드나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컬을 해서 구한 벡터 필드나 요거 두 번째 이거 이거를 컬을 해서 즉 A2를 컬을 해서 구한 벡터 필드나 결과는 똑같아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컬의 이제 여기 위의 사례를 빼줘요. 그러면 0이 되죠. 컬의 A1 벡터 마이너스 A2 벡터 이렇게 되죠. 위의 사례 걸 빼주면은 equal 같은 벡터 필드니까 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이제 벡터 필드를 컬해서 0이니까 이게 뭐죠? 이거는 이로테이셔널이죠. 이로테이셔널이고 요 벡터 필드는 어떤 스칼라 펑션의 그레디언트로 표현돼야죠. 그죠? 그래서 A1-A2는 어떤 스칼라 펑션 psi의 그레디언트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왜 마이너스 안 했습니까? 이거는 상관없어요. 예.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 컨벤셔널하게 우리가 이제 뭐 힘이 있고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물리 이제 이론 체계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였는데 여기는 굳이 그럴 필요 없죠. 그렇게 해서 여간에 이와 같이 로테이셔널한 벡터 마이너스 로테이셔널한 벡터는 뭐죠? 로테이셔널한 벡터 이게 로테이셔널이에요. 로테이셔널한 벡터 마이너스 로테이셔널한 벡터는 컬이 0이에요. 그래서 로테이셔널한 벡터 마이너스 로테이셔널한 벡터는 이로테이셔널한 벡터가 되죠. 이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로테이셔널이었는데 하나에 하나를 빼줬더니 그 결과는 이로테이셔널을 해줘요. 그래서 컬을 취한 게 0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니까는 요 같이 A1-A2라고 하는 이로테이션하는 벡터는 바로 어떤 그 스칼라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로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